2023 서울 모빌리티 쇼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한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대 뒤 벽면이 갈라지고 웅장한 사운드에 맞춰 붉은색의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는 이들은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연신 카메라 버튼을 누릅니다. 되게 레트로하고 또 동시에 굉장히 스포티하고 또 럭셔리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가 참 처음 경험입니다. 2023 서울 모빌리티 쇼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시 현장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는 기존 서울 모터쇼를 육해공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쇼로 발전시킨 행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 12개 국가에서 한 160개가 넘는 기업과 단체가 이번에 참여를 해서.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완성차 업체들이 최초로 공개하는 신차입니다. 기아는 어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대형 전기 SUV EV9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실차를 전시합니다. 현대차는 풀체인지급으로 바뀐 8세대 부분 변경 모델 소나타 D-Edge 등을 선보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새로운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혁신을 거듭하는 컨템포러리 세단으로서의 브랜드 스피릿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완성차 업체 중에선 메르세데스 벤츠가 럭셔리 론스타 SL의 7세대 완전 변경 모델 AMG SL 등 11개 차종을 공개합니다. BMW는 브랜드 첫 수소연료 전기차 iX5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고 포르쉐는 자사 최초의 스포츠카 포르쉐 356을 오마주한 컨셉트카 비전 357을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입니다. 이번 모빌리티 쇼에선 좌우 바퀴가 90도로 회전하는 크랩 주행과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될 신기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항공 모빌리티 특별관 등에선 UAM, 즉 도심 항공교통 등도 직접 보거나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후 처음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 쇼는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